아, 또 안경 쓰셨다. 이런이 또 안경 광고가 들어오죠. 안경 브랜드. 아, 잘 어울리잖아, 지금. 저는 안 올 수가 없어요. 아, 휴대폰 저거 쓰세요? 아, 쇼핑하는 거야, 지금? 틈틈이. 안녕하세요. 안녕. 따란. 핸드폰 바꾸셨어요? 나 샀어. 대박.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이거 여기 근처 매장 가니까 다 있던데? 구하기 힘들 텐데, 진짜? 아니, 진짜 있어. 갔더니. 저는 옛날 거 쓰고 있는데.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건 뭐예요? 아, 쇼핑이었어. 또 온라인 쇼핑하시나요? 아, 이게 아까 패션 회사니까 이 택배 시키고 이런 건 좀 자유롭나요? 쇼핑해서 네, 오는 직원들도? 네, 저희는 다 직원들도 사무실로.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다 아니, 반찬도 다 회사로 배달해요. 오, 좋다. 다른 회사는 사실 눈치 주거든요. 이쪽 인터넷쇼핑 들어오면. 한번 봐줄래? 아니 연말에 뭐 입을 거 없잖아. 웬일이래? 그래서 이런 턱시도 자켓이랑 아니 뭐 본인이 또 많이 사야 또 아니까. 많이 샀네. 어이 많이 나와. 아니 뭐 도매하세요? 뭐 와 이런 니트랑 많이도 사셨네. 도대체 이제 얼마? 반품하면 되지. 여기 반품하신다고요? 입어보고. 최대표님 스타일은 어떠세요? 전 너무 좋아요. 너무 항상 볼 때마다 남자가 저렇게 입을 수도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옷들을 되게 소화를 잘하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양장정, 양복정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거든요. 태생 자체가. 그게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 입어보세요. 이렇게. 예쁜데? 약간 시상식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 또 자체 행사도 있어서, 아유. 연말에. 그냥 화이트 면셔츠 입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화이트 면셔츠 없어. 이거 이상해? 근데 저런 건 냉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저 벨트만 칭찬하고요. 이거 이상해? 응. 아닌 것 같아. 그래? 응. 이거 반품. 네. 저는 그냥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티셔츠에 막 캐릭터 있는 거 그런 건 왜 사시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 냉정하시네, 최 대표님. 최 대표님한테 많이 의지하시나 봐요? 잘 입잖아요, 옷을. 아, 근데 여자 옷도 잘 봐요? 보통 뭐 옷 잘 입는 친구들은 여자 옷이든 남자 옷이든 다 잘 보더라고요.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네요. 그럼요. 알았어, 야, 그러면 난 쇼핑집 안 갈래? 난 쇼핑집 안 갈래? 쇼핑이요? 사실 저렇게 믿는 사람이 거. 쇼핑 같이 가면 너무 좋아. 아, 든든하지. 네. 금방 갔다 오자. 좋다. 빨리. 갈까? 그래, 빨리 갔다. 착해 또, 우리 최 대표님. 아니, 골라주는 것도 좋아요, 저런 분들이. 옷들이랑. 저희끼리 가요? 민국이 갈 거고. 네. 짐이 데리고 갈까? 그래요. 오늘 쇼핑하는데 뭐 이렇게 사람은 진짜 쇼핑하러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밥 먹고 그러려고? 일단 보세요. 아, 그게 이유가 있겠지. 또 사주겠지? 그래 보고. 이유가 있어요. 지민이 집 올라 그래 봐. 지민 PD야? 어. 아, 대표님 차이셔가지고. 왜? 표정이. 왜? 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오라 하셨고. 뭐 때문에? 들어보겠어.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지민 씨도 모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옷 잘 입는 사람들만 지금 추려서 그치? 가는 것 같아. 쇼핑 가시대. 에? 쇼핑 가시대. 짜릴까 봐. 두려워서. 에휴. 일반 무슨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뭐 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5시 퇴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8시간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춰서 알아서. 쇼핑 재밌죠. 근데 저렇게 전문가들하고 다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든든하지, 그냥. 너무 든든해. 딱 살 것만 딱딱 골라주지. 또 어떻게 이런 건 발견하셨네요. 이게 가게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이 자기 아틀리에처럼 하고 있는 곳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옷 가게가 아닌데? 옷을 사고 액세서리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옷 보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것도 옷 중에 일부야. 패션.
풀 세팅. 그렇지, 풀 세팅. 다 하진 않는데 원래. 다들 크게 얘기도 못 하고. 진짜 예쁘지? 오, 예쁘네. 이거 봐, 이거 뭔지 알아? 귀에다 이렇게 하는 거. 귀요? 대단. 아니, 이거는 이거래요, 저것도. 오. 이렇게 바퀴에다가. 이거 안 통하지? 쉽지 않은데. 핫한 매장이네, 저거. 썩 썩었다, 썩 썩. 야, 이 판쪽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 저 좋은 줄 알았어. 어디 갔어? 어머, 어떡하냐. 안 보이니까. 카메라 있는데. 봐봐. 예쁘지? 예쁘지, 예쁘지? 예쁘지, 예쁘지? 이것도 예쁜데요? 오, 대각선으로. 이미 나 없을 수도 있어. 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지, 이거. 그리고 이거 봐라. 이것도 되게 예뻐.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아, 뭐야? 반지예요, 반지. 잠깐만. 누구 때리지? 모니터 이리 와. 한 대 가자. 그건 대표님한테 가면서 무기가 되겠네. 어, 너 이거 매니큐어해서 이거 넣어봐. 이거 봐, 멋있잖아. 되게 멋있다. 멋있지? 야, 이거 나온다. 아, 이거 너무한다. 저건 진짜 약간 싸우자는 거고. 야, 느낌이 다르긴 진짜, 한데. 이건 악마의 편집이 맞네. 그래. 이렇게 해도 예쁘지? 예쁘지, 예쁘지? 예쁘다, 예쁘다. 예쁘지, 예쁘지? 이런 그냥 링 반지 이렇게 레이어링 해.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레이어링 큰 거 좋아하시네요. 또 타노스 나올 것 같아요. 나이 먹었다는 증거야, 그게. 아, 그죠? 누나 크게 하고 왔네. 나이 먹었다는 옛날에 이렇게 잘 큰 거 안 했는데. 예뻐. 그치? 근데 예뻐요. 예쁘지? 이거 예쁜데. 오, 뭔 소린지 알죠? 계속 오신 것 같네요. 너무 예쁘지 않니? 그리고 얘들아, 요즘에는 이런 체인이 또 되게 유행이다. 심취하셨어요. 이거 봐. 진짜 큰 것만 하시네. 그런 거 힙합 스타일 아닙니까? 아, 진짜 형님 같아. 아, 똑같아. 어머, 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아, 똑같지 않아? 조수 협찬 받았나? 이런... 왜 난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아니 이거 보세요. 체인이 유행이면 이런 팬던트 있는 것도 하는 게 더 여성스럽지 않아요? 조금 얇은 저거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전문가 말 들어요. 야, 너무 예쁘잖아. 뭐가? 어? 너무 예뻐요. 이게 뭐야? 이게 예쁘지. 아니 누가 봐도 난 모르는 사람 봐도 오른쪽이 낫지. 저쪽 쇼미더머니잖아. 몸이 더 얇아 보여. 여기가. 이렇게.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했네요. 네. 아, 그거 쇼미더머니요? 네. 쇼미더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패션 꿀 건물이야. 여기도 어디야? 그 같은 건물에 다 있어요. 아, 모자. 신기하다. 요즘 진짜 모자 가게들이 많이 늘었어요. 멋쟁이들. 이 선생님이 미스터 선샤인의 모자 다 하신. 아, 디자인으로. 진짜 이병헌 씨 막 썼던. 네네네. 사장님, 저희 좀 써봐도 돼요? 네, 마음껏 써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쓸 때는 앞에서부터 쓰면 안 돼. 뒤에서부터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앞머리가 딱 유지가 되고 머리통이 딱 맞게. 많이 지루해하네. 귀엽다. 아, 귀여워. 정말 맞아요. 또 얘가 쓰면 너무 예쁘지. 와, 이거 이쁘다. 이렇다니까. 아, 근데 뭐, 너무 옛날 스타일. 아, 지금 선생님 가 모델이니까. 모델이니까. 또. 아, 근데 본인이 안 쓰고 자꾸. 작아요. 아. 제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럼 당장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이즈가 없는데. 근데 솔직히 제가 액세서리 샵을 데려간 이유는 네. 그 쇼를 할 때 보통 디자이너들이 다 의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같은 디렉터들이 쇼 때 저런 것들을 같이 매치해서 보여주면 옷이 훨씬 더 살죠. 그리고 그것도 능력이기도 하고. 약간 공부하러 간 거네요, 그럼요. 예. 또 뭐 사시게요? 왜요? 아니, 그냥 구경하려고. 아. 내가 봐놓은 게 있는데 어떤가 봐줘. 진짜? 미리 봐놓은 게 있어요? 어. 오, 너무 예쁘지 않니? 바지 봐.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 신발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예쁘지? 네. 아, 다들 표정이 없네요, 이제. 지민 씨는 좀 의외다. 관심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지민이는 항상 저렇게 블랙만 입어요. 아, 하루 종일. 365일. 어. 너무 예쁜데. 내 스타일이네. 네. 지민아, 너 이렇게. 야, 너 이렇게 입어. 얼마나 예뻐. 여기에다 이거 딱. 너무 예쁘지 않니? 저는 이런 게 안 어울려요. 입어보면 되지. 아니, 입어봐. 한 번만 이렇게 소원을 좀 들어줘. 소원대로 해야지. 안 끝나니까. 안 끝나니까. 어. 빨리. 소원대로 해드려, 빨리. 빨리 하고 집에 가자. 갔다 올게요. 원래부터 저는 무채색을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막 핏되는 옷을 잘 안 입고, 다 원래 사이즈보다 다 오버사이즈로 입거든요. 잘 어울려. 근데 스타일 너무 멋있어요. 무채색을 입어야 마음의 안정이 오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죠, 본인 스타일이 있는데. 5, 4, 3, 2, 1. 오, 너무 예쁘네요. 맞지? 아, 잘 어울리긴 하네, 진짜. 모델이라 뭐, 그죠? 아, 진짜 부럽다. 너무 너가 CEO 같아, 지금. 저 진짜 이런 거 처음인 거 봐요. 본인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쁘긴 이쁘네. 아, 진짜 마음에 안정이 안 와요. 본인이 이제 어색한 거지. 우리 또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영 캐주얼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노블한 좀 그 어르신들이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입어보고 그 무드를 알아야 그 이벤트를 기획하겠죠. 지민아, 이거는 행사 때.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아니, 이분은 참 잘 어울려. 얘 좀 예쁘다. 얘, 요거. 나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쁜데. 너무 까만색만 입으니까. 아. 지민아, 이렇게 입고 다녀. 이거. 일단 여기 올려놔. 예. 여기 올려놓고. 가시죠. 우리 민국이도 온 김에. 네? 민국이도 한 번만 입어. 왜요? 오! 오늘 양말 좋은 거 같아. 양말 잘 어울리네. 귀엽다, 되게. 옷이 나, 이렇게 우리 애가 달라졌어. 너무 귀엽다. 민구가 그 찬 모습. 이쁘다. 저거 들고. 우리 줘. 응? 니네 지금 이게 선물이야. 이거 입고, 이제 이렇게 입고 다니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알았지? 이 세번호 다 선물이에요? 네. 아, 진짜? 너무 꾸불꾸불해. 아, 고생했으니까. 아, 이걸 좀 밑으로 달지. 제가 모시는 클라이언트들도 되게 많이 접촉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어느 정도 패션에서 강한 포인트가 있어야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아, 디렉터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주면 입게 되니까 입다 보면은 또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 옷 선물로 얼마까지 좀 써보셨어요? 뭐 한 명한테 한 10,000,000원 10,000,000원 아니 몇 백이 아니라 10,000,000원 썼다고? 네. 한 사람한테? 네. 너무 안 바뀌어가지고. 나는 저 김 대표한테 투피스 한 벌하고 코트 하나 골라서 달라고 그러고 싶어. 어디서 사서. 나도 저기 입고 싶다. 야, 올가미야. 올가미래. 좋게 안 봐. 앞으로. 자, 옷 사주는 거는 뭐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 직장. 보스들의 행보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환불을 받으면 안 돼. 옷 한 벌에 송신계야? 너네 둘은 이제 종신계야. 영원. 영원히 에스팅. 뭐 이거는 오늘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새 옷 샀으니까 우리. 네. 새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입고요? 가자. 저게 목적이었네. 저게 목적이었어. 일단 골라주신 옷도 되게 평범한 캐주얼이 아니었고 저는 막 드레스에 반짝이었고 민국이도 되게 블레이저 뭐 이런 거라서 이게 어딘데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기를 모르면 안 되는 아 진짜? 굉장히 컬처 너무 옷이 튄다. 와 화려하다.
아, 여기? 즉석떡볶이 먹으러 갔어. 즉석떡볶이? 저 사과즉석이죠? 네. 자, 빨리 와서 앉아. 여긴 뭐 오래된 맛집이지. 맛있겠다. 여기 로고. 여기 럭셔리 한 곳이. 야, 여기는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곳이야. 럭셔리. 그냥 호텔 럭셔리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해봐. 생각이 안 돼. 근데 저는 너무 튄다. 저 반짝이는 너무 튄다, 진짜. 만두. 저거 언제쯤 기다리지? 만두. 순대볶음도 너무 맛있겠고. 당면 쫄면이 아주 지금 보니까 여기 옷에 딱 흘리기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드라이 맡기게 하려고. 저기 막 쉬거든, 저게. 막 마구 맞춰. 딱 튀지. 뭐예요? 본인만 준비했어? 심영순 선생님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심영순 선생님이. 언제 주셨지? 아, 진짜요? 밥 먹을 때 흘리지 말라고 주셨어. 아, 지금 주셨어요, 저거? 언제 잘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옷을 너무 좋은 걸 입고 항상 있어가지고 또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예. 저런 떡볶이 같은 거 먹을 땐 저게 참 좋거든. 그래서 그냥. 아, 네. 턱 바지하는 48살 처음 봐요. 배고파지네. 저기 진짜 맛있어. 아, 그 떡볶이가 쫄면서 꾸덕꾸덕해지는 게 너무 맛있어. 아, 맛있겠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흘렸나? 안 흘릴 수가 없어. 새 옷에. 아, 이거 불편하지. 다행이다. 자꾸 신경 쓰이는 거지. 저게 트레이닝복 입고 하면 그냥 막 뜨거든. 튀든지 말든지 그냥. 먹어. 응. 빨리 먹어봐, 진짜. 튀는 거 줬어. 터드릴까요? 아니.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안 먹어. 지민아, 너 왜 이렇게 안 먹어? 왜 이렇게 하냐? 지금 대표님이랑 나랑만 먹지. 빨리 먹어. 안 먹고 있는데 좀 이렇게 튀길까봐. 사주신 분이랑 또 같은 자리에서 떡볶이를 먹으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이걸 국물을 또 옷에 튀기면 튀겼다고 이제 진짜 이렇게 또 하실 게 눈에 환하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렇게 먹었어요. 빨리 먹어. 안 먹고 있는데 좀 이렇게 튀길까 봐. 뒤집어 입자. 뺏어. 나나 할 수 있는 얘기. 응? 다시 또 사주실 거야. 아, 네, 먹을게요. 마음 먹고 먹어. 최시프님 되게 좋아할 거예요. 라면 사리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라면 사리가 끝이야. 야, 니네 이제 말 알아보지 않니? DM 진짜 많이 오지? 왜? 이제 신기하다. 너 뭐라고 와? 사귀자고 오지? 남친. 아니.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옷이나 이런 거 물어본 사람도 많고. 네 옷? 아쉽고 있는데? 그걸 보셨단 말이야?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요. 여자는 블랙이죠. 야, 오늘은 너 니네 둘이 폭풍을 사진 찍어놓고 올려야 되겠다. 니네 둘이 폭풍을 사진 찍어놓고 올려야 되겠다. 저기 쌀포대에서 봐봐. 쌀포대 앞에서 찍으라니. 저 앞에서 저 포즈 하면 좀 재밌긴 하겠다. 내가 커플링 출신에 코스코 1위 출신이에요. 지민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알잖아. 많이 봤자 잘하죠. 지민이 어때? 약간 쌀포대에 살짝 앉아가지고. 그렇지. 아니, 확 앉지 말고 걸터 앉아 이제. 허리 힘 딱 주고. 자, 하나, 둘, 셋. 그냥 좀 먹을 때 조금만 내비두지. 어, 그렇지. 어, 냄비까지. 이게 무슨 샷이야? 하나, 둘, 요염하게. 샷. 어, 그래도 얼굴이 변하네, 지민이. 하나, 둘, 셋. 뭐래도 화보다. 너무 예쁘잖아요. 도대체 몇 카드를 찍은 거야? 아, 이게 짱이야. 아, 표정이 많이 안 좋네.
하나, 둘. 턱받이나 빼고 하든가. 하면 끝을 잡아야 돼. 알았어, 알았어. 잠시만. 벽을 집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있어요. 하나, 둘. 야, 이런 분들 어디서 배우니? 월간 뭐 출신 아니야, 내가. 진짜 셀럽 배우기 맞는 것 같아. 네. 자기 가는 장소마다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걱정이네요. 제 패션을 지적해달라. 제 패션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또 이럴까봐 골치가 아프네요. 아, 머리야. 저는 그냥 대표님이 그냥 온라인 쇼핑을 쭉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그냥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하지 말고. 많이 힘드셨구나.